요즘 날씨 예보에서 부쩍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. 바로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다는 말인데요. 불과 4일 전인 일요일과 월요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. 그런데 내일은 이보다 더 낮은 영하 14도 보이겠습니다. 이에 따라 수도권 등 중부와 경북, 전북 지역은 특보가 경보로 강화됐고요. 특히 내일 아침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2도까지 뚝 떨어집니다. 낮 최고기온도 영하 9도에 머물면서 오늘 아침보다도 춥습니다. 든든히 껴입으셔야겠습니다. 서쪽 지역은 폭설도 이어집니다. 호남에 최고 30cm 이상, 충남에도 최고 25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. 내일 최강 한파가 이어지면서 춘천의 아침 기온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겠고 실제 기온보다 체감 온도가 훨씬 낮겠습니다. 다음 주에도 맑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